이어 조선노동당의 정견 방송입니다. 이야기는 김일성 씨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난 1993년을 보내고 신신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적들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를 이룩하면서 드높은 혁명적 열의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3차 체계는 기획을 마지막 해를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우리 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믿을 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남산 당국자들은 우리 아래에 있는 제안들과 원민족의 통일 염원을 외면하고 민족 자주가 아니라 외색 의존의 길로, 민족 단합이 아니라 북남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선 남북자들은 외세에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단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우리의 핵 문제를 구실로 군사적 대응이나 국제공조 체계니 하면서 북남 관계를 위험한 국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선의 이러한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역대 군부 독재 정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우리의 핵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의 산물입니다. 잊지도 않은 두 개의 핵 개발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그것도 미국이며 조선반도의 실기 핵무기를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모두 다 주체사상의 기신을 높여들고 당 중앙위원회 둘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앞당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